현대중공업 하청업체 탈의실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그래요? 사측이 직원 탈의실 앞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려고 해섭니다. 사측은 출입 확인용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감시 수단이라고 맞섭니다. 만약 이게 안착화가 되면은 출퇴근 목적뿐만 아니라 탈의실에 쉬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가 휴게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누가 몇 시에 탈의실에 쉬러 왔는 건지 누가 몇 시에 탈의실에 나갔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통제와 관리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는. LIG 넥스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측이 도입하려고 한 새 근무 모니터링 시스템. 컴퓨터 화면에서 20분 넘게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시간을 수치화해 정기적으로 팀장에게 알려줍니다. 화장실만 가도 근무 시간이 쌓이지 않는다. 노예 족쇄 같다는 반발이 나왔고 사측은 도입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감시는 더 고도화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한 중국. 5억 대가 넘는 CCTV가 AI 안면 인식 기능과 연결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지하철을 탈 때도 모니터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감시 영역도 넓어집니다. 거리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감시 카메라는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들을 찾아내 얼굴, 이름, 주민번호를 경찰에 알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는 AI. 거르지 않고 정보를 학습하다 보니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3년 전 공개된 인공지능 대화 친구 이루다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 이름과 주소를 그대로 노출시켜 문제가 됐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터졌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OpenAI가 기능 향상을 위해 유튜브 콘텐츠를 100만 시간 이상 무단으로 학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료 오픈소스 플랫폼의 데이터가 바닥나자 허락받지 않은 콘텐츠까지 학습시켰다는 겁니다. AI의 마구잡이 데이터 수집.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만들어 AI 개발 기업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지키고 AI가 학습 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식별 시스템은 테러범 추적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1년 넘게 AI 기본법이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권익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AI 기술 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해당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자유 이런 것들이 국가의 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가치로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 곡선에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역시 국가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 또는 소비자의 이익보다 이게 우선시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뒤늦게 이걸 하면 굉장히 늦다. 이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정보를 집어삼키는 AI 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술이 예전에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기계로 돌리는 그런 공장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이 삶 옆으로 그냥 깊숙이 들어와 있고 24시간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가 깼다가 잠드는 그런 현실인데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기술에 대한 규제나 적절한 통제 장치가 없다라면 시민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빈 상태가 되는 어디에도 자기만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데이터 권리의 어떤 영역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 두 밸런스, 데이터 보호와
시장 성장이라는 두 양자들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아가는 작업, 이런 것이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